네, 안녕하세요. 준식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갑니다. 바로 동계 백패킹을 가는데 오늘 밤에 강원도 평창에 눈이 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여기 장박지 근처에 있는 박지로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장박지에서 짐을 패킹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동계 백패킹에서 가장 중요한 이 침낭을 챙길 건데요. 네, 제 침낭은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 중인 아우라 제품인데요. 이 아우라는 폴란드 예티에서 브랜드 명칭이 바뀐 건데 제가 사용하는 이 침낭은 이글루 와이드 1300g 제품이거든요. 충전재는 RDS 인증을 받은 최상급 부스인 폴란드 부스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침낭이 보기에도 되게 빵빵해 보이는데 필파워가 850이 넘거든요. 그리고 컴포트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침낭을 장박지에서 쓸 때는 난방을 따로 안 하고 침낭을 이불처럼만 덮고 자는데도 되게 따뜻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백팩에 침낭부터 넣어주고 그리고 부피 넣어주고 에어매트 넣어주고 그리고 식기도구랑 먹을 거는 여기 빅팩에 넣어주고 그리고 무모복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텐트 넣어줍니다. 이제 가방도 차에 실었겠다.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평창답지 않게 날씨가 너무 포근한데요. 지금 2도에요, 2도. 영상 2도. 동계 백패킹이 처음인데 날씨라도 이렇게 덜 추워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저 혼자 한번 다녀와 보고 할 만하다 싶으면은 지금 호텔에서 놀고 있는 창식이 데리고도 한번 다녀올까 하거든요. 일단 어떨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장박지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용평 리조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용평 리조트에서 바랑산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 타는 곳에 이제 주차를 했습니다. 와, 제가 오랜만에 스키장 왔는데 저만 백팩 메고 있고 다 스키랑 보드 타고 있어서 정말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지금. 5시 마감이라서 바로 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케이블카 5시 마감이라서 빨리 서둘러야 돼요, 지금. 여기 바랑산이 날로 먹는 백패킹 성지로 유명한 곳인데 와 씨 지금 하나도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 지금 타고 있는 이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라 하거든요. 여기 바랑산 정상이 1400m가 훌쩍 넘다 보니까 이 케이블카를 타고 거의 2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와, 진짜 올라가는 풍경이 예쁘긴 해요 진짜. 와,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경이 진짜 멋있습니다. 와. 밑에서는 바람이 전혀 안 불었는데 올라오니까 바람이 엄청 부네요.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얼른 박지로 가볼게요. 저는 여기 평화봉 정상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박지는 지금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 지나갔던 흔적이 있어서 여기서 오늘 하루 묵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다행인 게 오늘 날씨가 안 추워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추웠으면 어우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 빨리 텐트부터 쳐야겠어요. 와, 이게 진짜 다행인 게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진 않아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 추운데 저기서 왜 저러고 있나 싶으실 텐데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네요 지금. 이제 텐트를 다 쳤으니까 우모복부터 입을게요. 아, 그래도 우모복 입고 텐트까지 치니까 아, 아늑함이 배가 돼요. 지금 에어매트를 깔았는데 이게 좀 바스락거려서 그렇지 R밸류가 6.9 정도 돼가지고 지금 여기 에어매트를 위랑 아닌데랑 차이가 확연히 나요. 와, 여긴 진짜 완전 맹골이에요 맹골. 이제 순랑을 깔아볼게요. 지금 다 괜찮은데 제가 등산화를 챙긴 줄 알았는데 안 챙겨가지고 차에 굴러다니는 구멍 뻥뻥 뚫린 러닝화를 그냥 신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발은 난리 났어요 진짜. 이 부티도 아우라 건데 진짜 이것도 빵빵해가지고 발 넣자마자 따뜻해요. 네, 이렇게 에어매트 아우라 침낭으로 내부 세팅 끝냈습니다. 지금 영하 1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모복 입고 그리고 이렇게 부티 신고 이렇게 있으니까 추위도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아우라 침낭을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 아우라 침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우라 침낭 외피가 약간은 튼튼한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이 외피 원단이 방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눈밭 위에서 캠핑을 할 때 텐트 안에 눈이 들어와도 침낭이 젖을 리가 없고 겨울철 텐트 결로 때문에 침낭이 젖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아우라 침낭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낭은 알록달록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산 검정색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저녁 좀 먹어야겠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순대랑 국밥입니다. 제가 바로 콕 사놓고 2년 만에 처음 써봅니다. 여기다가 고기 넣어주고 소스 넣어주고. 저는 백패킹이라고 대충 먹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뒷팩에다가 넣고 편육 순대 넣고 여기다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순대랑 편육을 쪄버릴 거예요. 네, 바람산이 바람 많이 불기로 유명한 곳인데 저는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어우 따뜻해. 어우 따끈따끈해. 한번 먹어볼게.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아, 따끈한 게 제일 먹고 싶었어. 아 진짜 이 날씨 이거라니 기가 막힌다 진짜. 아, 따뜻한 편육 좋아하는데 금방 식어요 이건. 아. 아 진짜 이게 설산에서 무슨 호사입니까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역시 백패킹이 좋긴 좋네요. 제가 여태까지 백패킹을 왜 안 했냐면은 노지 캠핑 안 한 이유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없어서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허가되지 않으면은 야영도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백패킹이나 노지 캠핑은 언감생심인 점. 사람들이 뭐 캠핑 가서 L&T도 잘 실천하고 해서 좀 그런 법들이 좀 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눈 온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시간이 일기예보상으로는 눈 올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눈 안 와도 너무 좋아요. 근데 눈 오면 더 좋긴 하겠다, 진짜. 저녁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조금씩 내리는데 일기예보보다 턱없이 조금만 내리고 있어요.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지금 눈이 진짜 조금씩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봤을 때 한 1cm 정도 쌓인 것 같아요. 일단 텐트 주변에 쌓인 눈들만 좀 정리를 해주고 이 나가겠네 진짜. 야, 눈이 적당히 내리니까 이런 게 되네요 또. 야, 근데 진짜 이 설산 백패킹을 해보니까 이 산의 고요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고요한 산속의 구름이 스산한 바람 소리랑 그에 흔들리는 이 나뭇가지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설산 백패킹 예상했던 대로 너무 좋습니다. 아, 야, 진짜 술맛 지긴다 진짜. 와, 저 오늘 산에서 자는 게 처음이라서 술을 많이는 안 마시고 자기 전에 요 위스키 한 병만 딱 마시려고 사왔는데, 야, 진짜 술맛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와. 아, 아, 여기 지금 주변이 어두워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여기 풍경이 너무 기대돼요. 아, 빨리 자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마치고 자볼게요. 아, 설산 백패킹 너무 재밌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자볼게요. 안녕. 진짜 굉장히 잘 잤습니다. 이 에어매트랑 침낭 있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 추웠어요. 아, 이제 진짜 너무 잘 자서 시간이 꽤 됐거든요. 빨리 밖으로 나가볼게요. 아, 진짜 어제 술 한잔 하고 잤더니 진짜 딥슬립 때렸습니다. 네, 눈도 그렇게 많이 안 오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어가지고 상고대는 그렇게 기대도 안 했는데, 와, 이렇게 상고대 예쁘게 생겼네요. 와, 이제 텐트는 무사했습니다. 여기 정상석이 있다 보니까 등산객분들이 오실 수 있어서 일단 정리를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에 정리 다 해서 이제 텐트 접고 쓰레기만 정리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쓰레기도 다 치웠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집에 가는 풍경이 너무 예뻐요. 와. 야, 진짜. 네, 저는 이제 하산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초보 백패커도 설산을 즐기기 쉬운 이곳 평창 바랑산에서 하루를 잘 보내고 내려갑니다. 네, 그럼 창식이는 오토캠핑 길만 걷자.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